출세를 위하여 재상집 여종과 결혼한 선비. 옛날에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날마다 이리저리 양식을 구하여 근근히 처자식을 먹여 살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선비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나는 날마다 하루 벌이 일로 근근히 하루 양식을 얻을 뿐이라 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겨를이 없소. 이렇게 살다 늙어 혹시 병이라도 든다면 우리 식구 모두 죽는 것이오. 나는 집을 떠나 먼 곳으로 가서 미래를 위한 장기 대책을 마련해 보고 싶소. 5, 6년 동안 당신은 길쌈이나 삭 바느질을 하고 아이들은 뗄 나무를 주워오게 하면 그럭저럭 세월을 버티며 연명할 수 있지 않겠소? 아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선비는 마침내 집을 떠나 서울로 갔습니다. 재상들의 동정을 관찰하고 여론을 살핀 뒤 가장 청렴하고 신망이 높으며 재주가 탁월하고 도량이 넓은 재상을 골라 그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집 여종 중에 너무 못생겨서 시집도 못 가고 애인도 없는 자를 골라 예물을 주고 아내로 삼게 되었지요. 그러고는 여종의 남편으로서 주인에게 인사를 드리고 그 집 청소를 맡게 되었습니다. 주인 내외의 지시를 받아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고 소작세를 걷어오기도 하는데 모든 일처리가 정직하고 능수능란하여 주인이 아주 좋아하였지요. 시간이 흐르고 주인 내외가 전적으로 일을 맡겨 집 안에 무슨 일이든 선비와 상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루는 대감이 조용히 물었지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 이름이 무엇이고 본래 어디 살았느냐? 저는 함경도 백성으로 이름은 이아무개입니다. 어릴 때 글을 배워 잠옷 물리를 깨쳤지만 집에 돈이 없어 고생하다가 여기저기 떠돌던 끝에 이리로 오게 되었지요. 글을 안단 말이지. 앞으로는 안으로 들어와 장부 관리하는 일을 맡도록 해라. 선비는 장부 관리하는 일을 맡아 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잘 처리하여 큰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대감은 평안도 관찰사가 되었지요. 대감은 선비에게 재무 일을 맡겼습니다. 관찰사 임기가 끝나 서울로 돌아가게 되었을 적 선비가 조용하게 말하였지요. 사또께서는 누구보다 청렴하셔서 관아의 돈을 한 푼도 쓰시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오나 지금 장부에 올라있는 돈 외에 은화 10만 냥이 남아있는데 어찌 처리할까요? 나도 처리할 방도를 궁리 중이다만 아직 생각을 정하지 못했구나. 평안도 선비이며 백성들, 병졸들, 아전들이 일을 잘못 벌여 쓴 돈이 얼마이고 또 어떤 일을 잘못 벌여 쓴 돈이 얼마입니다. 5만 냥을 여기에 쓰면 그 부실을 모두 메울 수 있습니다. 나머지 5만 냥은 제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중국 물건을 사와서 배에 싣고 삼남으로 내려가 일본에 팔면 곱절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얻은 돈으로 활, 화살, 칼과 창 대포를 사다가 대동강을 방비하는 데 쓰면 좋지 않겠습니까? 대감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 여기고 은 10만 냥을 모두 선비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선비는 5만 냥으로 평안도의 부실을 모두 메웠지요. 나머지 5만 냥으로 중국 물건을 사서 남쪽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1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관찰사는 임기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관찰사는 여종의 남편에게
크게 속았다고 생각하고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무개는 큰 도둑놈이니 내 죽이고 말겠어. 그 후로 3년 뒤 선비가 해진 옷을 입고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선비는 아내인 여종을 시켜 안주인에게 알리게 하였습니다. 제 남편 이 아무개가 와서 뵙고자 합니다. 안주인이 말하였지요. 대감께서는 5만 냥을 도둑 맞았다며 항상 네 남편을 죽여야겠다고 하신다. 하지만 평안도에 있을 때 대감께서 집안일을 돌보지 않으셨지. 만약 네 남편이 아니었다면 나는 집안일을 의지할 곳이 없었을 거야. 그러니 네 남편의 공을 내었지 잊을 수 있겠느냐? 너는 어서 네 남편에게 이런 사정을 자세하게 말하여 어서 떠나게 하여라. 절대로 대감께 들켜서는 안 된다. 알았지? 여종이 그 말을 자세하게 전하자 선비는 한번 웃더니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선비가 대감의 눈에 띄었습니다. 대감은 즉시 그 죄를 하나하나 꾸짖으며 커다란 곤장을 준비하도록 하였지요. 곤장을 쳐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선비가 말하였습니다. 5만 냥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만일 제가 그 돈을 훔쳤다면 감히 다시 와서 뵐 수 있겠습니까? 대감께서는 왜 자세한 곡절도 묻지 않고서 다짜고짜 죽이려 하십니까? 대감은 잠시 곤장 치는 일을 멈추라 분부하고 곡절을 말하게 하였지요. 선비는 물러가서 선비의 의관을 꺼내 입고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계단을 올라가 손님의 자리에 앉더니 이렇게 말하였지요. 저는 함경도 백성이 아니라 영남의 선비입니다. 제가 대감이 부리는 여종의 남편이 된 것은 대감이 평안도 관찰사가 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는 평안도의 물산이 가장 풍부하기에 몸을 굽혀 대감을 섬기며 평안도의 물건을 사들여 부자가 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에게 먼저 이득을 주어야 하고 윗사람에게 이득을 주려면 아랫사람에게 먼저 이득을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지요. 그래서 평안도의 선비이며 백성이며 병졸이며 아전들에게 5만 냥으로 이득을 준 뒤에 나머지 5만 냥으로 장사를 하여 다시 10만 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중 반은 대감택에 이득을 드리고 나머지 반은 소생의 집에 이득을 주었습니다. 3년 동안 대감은 원금을 전혀 잃지 않았는데 왜 소생을 반드시 죽여야겠다고 하십니까? 나는 나를 속였다는 게 미운 것이니 이득이 있고 없고는 논할 바가 아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선비가 물러나와 가방에서 문서를 꺼내 안고 대감의 아들을 찾아가 말하였습니다. 나는 오늘 손님의 예로서 대감을 뵈었소. 그러니 그대들 역시 나를 여종의 남편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오. 선비는 그동안의 전후 사정을 모두 말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내가 만일 대감을 속이지 않았다면 대감처럼 청렴한 분이 무슨 수로 5만 냥을 들여 논밭을 살 수 있었겠소? 나는 5만 냥으로 중국 물건을 사들여 동네로 갔소. 거기서 일본 물건으로 바꾸어 다시 서울로 가서 파니 서너 배의 이득이 남았지. 그러나 큰 물건을 취급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자가 인색하게 굴어서는 안 될 일이지요. 그래서 오가는 길에 공공한 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으며 잔치를 열어 소비한 돈 역시 적지 않았소. 그리고 나서 쓸 돈을 헤아려 보니 땅과 집과 노비를 살 돈으로 10만 냥이 있었소.
우선 좋은 땅이며 집과 좋은 노비를 가려 5만 냥에 사드렸으니 이는 대감께 돌려드리겠소. 이게 바로 그 문서들이니 그대들이 받아두시오. 또 대감께 드린 것보다 한 등급 떨어지는 땅이며 집과 노비를 가려 5만 냥에 사드렸는데 이건 내가 가지겠소. 내일 그대들의 고향의 노비들이 쌀 1,000섬을 실어다 가져올 것이오. 그건 5만 냥으로 산 땅에서 나온 것이오. 과연 고향의 노비 수십 명이 수레를 세내어 쌀 1,000섬을 싣고와 대감의 집에 들여놓았습니다. 대감은 한참 동안 크게 한숨을 쉬며 경솔하게 꾸짖었던 일을 부끄러워하였지요. 이렇게 하여 대감은 청빈한 가문으로서 이름을 떨어뜨리지 않고도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진돗개 이야기. 조선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난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진도에 있던 개들이 일찍 깨어 일제히 바닷가를 향해 맹렬히 짖어대는 것이었지요. 아니, 갑자기 개들이 왜 저러지?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진도 앞바다로 무장을 한 일본 배들이 떼지어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개들이 짖는 이유를 알고 진돗개를 신견이라 부르게 되었지요. 임진왜란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군의 어느 부대가 조선 호랑이를 잡았지요. 어마어마하게 큰 호랑이였습니다. 일본군 병사들은 호랑이를 처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호랑이를 일본 본토에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보내기로 하였지요. 장수는 병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호랑이를 산 채로 우리나라에 보내야 한다. 호랑이 우리에 먹이를 넣어주거라. 일본군 병사들은 호랑이 우리에 진돗개를 넣어주었습니다. 하루에 한 마리씩 넣어주는 것이 귀찮아 한 번에 세 마리를 넣었지요. 며칠 뒤 호랑이 우리를 찾아간 병사들은 기절할 듯 놀랐습니다. 호랑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뼈만 남아 있었던 것이었지요. 호랑이 먹이로 넣어준 세 마리의 진돗개가 힘을 합하여 호랑이를 해치우고 오히려 잡아먹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전해진답니다. 조선시대 평안도 영변 땅에 곽씨성을 가진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자호란 때 큰 공을 세운 김무량 장군의 사위였지요. 마음이 어질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주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곽 씨는 집에서 기르는 누렁이를 데리고 사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길을 걸어가다가 커다란 호랑이를 만났지요. 호랑이는 곽 씨의 어깨를 물었습니다. 곽 씨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지요. 어깨에서 검붉은 피를 콸콸 쏟으며 그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인이 당한 것을 본 누렁이는 호랑이에게 덤벼들었지요. 호랑이 다리 사이를 파고들어 호랑이 고추를 물고 늘어진 것이었습니다. 호랑이는 너무 아파 길길이 날뛰었지요. 누렁이를 떨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그러나 누렁이는 호랑이 고추를 물고 놓아주지 않았지요. 호랑이 발에 채어 살점이 뜯겨 나가고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누렁이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결국 호랑이는 지쳐 쓰러지고 말았지요. 그제야 누렁이는 호랑이 몸에서 떨어져 주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주인의 상처를 혀로 핥아주었지요. 곽 씨는
한참 만에 눈을 떴습니다. 그러자 누렁이가 반가워 멍멍 짖었지요. 네가 나를 구해주었구나. 곽씨는 죽어있는 호랑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누렁이는 호랑이와 싸우다 입은 상처가 깊어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한 달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곽씨는 자기를 구해준 누렁이를 위하여 사람과 같은 장례를 치러주었지요. 그리고 누렁이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는 그 앞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이 무덤을 의구총이라 부르며 주인을 살린 누렁이의 의리와 충성을 기렸다고 합니다. 태조 이성계의 맷자리. 태조 이성계는 나라를 세우고 한양의 도읍을 정하였지요. 모든 종묘 사직의 기초를 한양에 세우기는 하였지만 그에게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맷자리에 관한 것이었지요. 자신이 죽게 되면 묻힐 맷자리를 구해야 하는데 마땅한 곳이 없어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거기 아무도 없는가? 태조는 전국에 있는 지관을 불러들이도록 명하였지요. 그리고 명당 자리를 찾아오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많은 지관들이 명당 자리를 구하러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명으로 명당 자리를 찾아다니던 공신 하륜이 명당 자리를 하나 보았다고 왕에게 보고를 하였지요. 마마, 드디어 명당 자리를 찾았습니다. 왕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곳이 어디란 말인가? 하륜은 자신이 본 곳을 그대로 고했습니다. 태조는 하륜을 앞세워 명당 자리를 보러 갔지요. 그 명당 자리가 바로 지금의 동루궁 안에 있는 권원릉 자리였습니다. 중신들과 태조는 지금의 구리인 양주로 걸음을 재촉하였지요. 검한 산 밑에 있는 맷자리를 돌아본 태조는 아주 흡족한 듯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곳이 바로 내가 찾던 곳이다. 명당 자리를 확인한 태조는 한양으로 돌아오다 고개를 넘으며 그곳에서 쉬어가게 되었습니다. 고갯길에서 내려다보니 자신이 잠들 맷자리가 보였지요. 주변의 경관도 좋아 태조는 무척 흡족해 했습니다. 이제야 한시름 놓겠군. 정말 다행이야. 태조는 중신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태조가 이 언덕에서 모든 근심을 잊었다고 하여 망우고개로 불리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이후 동네가 망우동이 된 것이랍니다. 흙이 된 금 송아지. 옛날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있었지요. 노인이 99살 때였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아들을 불러놓고 말하였지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살 것 같구나. 죽기 전 한 가지 당부할 말이 있단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아무도 모르게 시신을 마을 우물 아래에다가 묶어라. 그러면 네가 큰 부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은 어느 누구에게도 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예, 아버님. 이 말을 마치고 노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노인이 죽자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무도 모르는 밤중에 아버지의 시체를 관에서 꺼내어 우물 아래다 묻게 되었지요. 관 안에는 다른 물건들로 꽉꽉 채워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태연하게 장례를 치렀지요. 집안 식구들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뒤 아들은 우물물을 마실 때마다 아버지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물 속에 아버지의 시체 썩은 물이 섞여 있을 것만 같아 꺼림직하기도 하였지요. 몇 년이 지난 뒤 아들은 참다 못해 그 이야기를 어머니께 했습니다. 세상에, 왜 진작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니? 어머니는 그 말을 친척들에게 하였고 그 소문은 곧 온 동네에 퍼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나, 그럼 우리가 이때껏 시체의 썩은 물을 먹고 살았단 말인가? 화가 난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로 달려나와 우물물을 파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물을 다 파내고 우물바닥에 흙까지 파내자 그 속에서 금송아지 한 마리가 나왔지요. 그런데 땅에서 파낸 금송아지는 금세 진흙으로 변하더니 형태도 없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았으면 천하에 제일 가는 부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마을 사람들은 천하의 명당 자리를 얻고도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지 못하여 부자가 되지 못한 아들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황금샘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귀신 보는 장군. 남이 장군이 어렸을 적 일입니다. 어린 하인이 보쯤을 짊어지고 가는데 그 보쯤 위에 여자 귀신이 앉아 있었지요. 그런데 남이 눈에는 보이는데 사람들은 그 귀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남이는 이상히 여겨 그 하인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지요. 그 하인이 어느 집으로 들어가더니 조금 후 그 집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아보니 그댁의 아가씨가 갑자기 죽었다는 것이었지요. 내가 들어가면 살릴 수 있어. 남이가 이렇게 말했으나 그 집에서는 한사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남이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귀신은 낭자의 가슴에 올라앉았다가 남이를 보자 즉시 도망치고 말았지요. 그러자 낭자가 깨어 일어났습니다. 안심한 남이가 인사를 하고 문 밖으로 나가자 어느새 귀신이 다시 와서 낭자의 가슴에 올라앉았고 낭자는 또다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남이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자 귀신은 낭자에게서 물러나고 말았지요. 남이가 귀신에게 물었습니다. 그 보침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홍시인데 이 여자가 먹고 기절한 것이지. 남이는 귀신을 다스리는 약을 써서 낭자를 살려주었습니다. 그 낭자가 바로 좌의정 권남의 네 번째 딸이지요. 권남은 남이를 사위로 삼게 되었습니다. 남이는 17살 때 무가에 장원하여 세조의 총애를 받았고 그의 용기는 다른 사람이 감히 따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큰 공을 세웠으며 28살에는 병조판서가 되었다고 합니다. 조국의 문지기. 어느 날 비바람이 심하여 뱃길이 막히자 나루터 근처에 있는 주막은 사람들로 북적이게 되었지요. 방 안을 가득 채운 사람들 속에는 김구도 있었습니다. 김구는 어느 일본 사람 한 명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 일본 사람은 황해도 사람이라고 하면서 서울 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일본 장사꾼이 자주 드나들어 굳이 조선 사람 행세를 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자는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지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일본 사람의 두루마기 안쪽으로 긴 칼집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일본군 장교였지요. 김군은 더욱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국모를 죽인 놈들 가운데 하나일지도 몰라. 몇 달 전 일본 사람들이 조선의 왕비인 명성황후를 살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놈을 해쳐서 나라의 수치를 씻자. 김구의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김구는 그 일본 사람을 향해 재빠르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김구의 갑작스런 공격에 그 사람은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지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로 주막은 온통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김구 편에 섰습니다. 거참 속이 후련하구먼. 김구는 그 자리에서 주막 주인에게 이런 글을 적어주었지요. 우리 국모를 죽인 일본의 복수를 하려고 이놈을 죽였다. 해주 턱골 김창수. 김창수는 김구의 본명입니다. 김구는 그 글을 주막에 붙여달라고 부탁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김구는 일본 경찰에 붙잡혀 인천 감옥에 갇히고 말았지요. 김구는 아무리 무시무시한 고문을 당하여도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일본 경찰은 김구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지요. 죽음 따위는 결코 무섭지 않다. 그는 더욱 당당한 모습을 보여 일본 경찰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드디어 사형 집행되는 날이었지요. 멈추어라. 사형 집행을 멈추어라. 대궐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고종 황제가 국모의 원수를 갚으려고 한 김구의 죄를 특별히 사한다는 명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김구는 가까스로 목숨을 구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일본 경찰들은 김구를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김구는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였지요. 김구는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 많은 책을 읽었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김구 덕분에 인천 감옥이 학교가 되었어. 감옥 안팎에서는 김구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늘어갔지요. 김구는 감옥에서 나온 뒤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젊은 애국지사들과 함께 학교를 세우게 되었지요. 나라의 힘을 키우려면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하다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그런 애국지사들을 잡아가 모질게 고문을 하였지요. 김구도 일본 헌병에게 끌려가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고 불에 달군 쇠꼬챙이의 몸을 대는 듯 온갖 고문을 당했습니다. 김구는 일본 경찰들에게 당하며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어? 김구는 자신의 뜻을 잊지 않겠다는 뜻으로 백범이란 호를 지었지요. 백범이란 가장 천한 사람부터 평범한 사람까지 누구나라는 뜻입니다. 3.1 운동이 일어나던 해 김구는 장사꾼처럼 행세하여 몰래 중국의 상하이로 건너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지요. 애국지사들은 하나둘씩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에서 일본의 감시를 받지 않고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펼치기 위해서였지요. 이렇게 해서 상하이의 낡은 2층 집에 독립운동본부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어서 오시게. 김구를 반갑게 맞이한 것은 도산 안창호였지요. 우리는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세울 걸세. 김동지도 한자리를 맡아주면 좋겠네. 저에게 문직이라도 맡겨주시면 그저 만족하겠습니다. 김구는 임시정부 건물을 열고 닫는
문지기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는 다른 동지들처럼 높고 중요한 위치에 오를 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산 안창호는 김구의 애국심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었지요. 더욱 중요한 일을 맡겨도 열심히 해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당시 임시정부의 내무총장직을 맡고 있던 도산은 김구에게 경무국장을 맡겼지요. 경무국장은 지금의 경찰 서장과 같은 위치입니다. 김구는 우리의 젊은 청년들을 독립운동가로 키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무렵 김구는 하루의 일들을 낱낱이 적었지요. 때로는 일기를 쓰며 홀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때 적은 일기가 바로 광복 뒤에 책으로 엮어 넣은 백범 일지입니다. 날이 갈수록 일본은 더욱 악독해졌고 독립운동은 점점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구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한치도 소홀하지 않게 해내고 있었지요. 임시정부에서 김구가 맡은 책임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김구는 오늘날의 대통령과 같은 주석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김구는 나라를 위해 누구보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자신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낮추었지요. 우리 땅 위에 우리 조국이 서는 날 나는 조국의 문지기가 되어도 좋다. 김구 선생님이야말로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치신 진정한 애국자였습니다. 미인에게 당해버린 어사. 옛날 어느 고을에 박씨라는 탐관오리가 있었습니다. 박씨는 욕심이 많을 뿐 아니라 교활하기까지 한 사람이었지요. 이 소문을 들은 어사는 그를 파직하기 위해 그 고을을 몰래 염탐하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알아차린 박씨는 부하들을 어사의 숙소로 보내어 어사와 그 부하들의 패랭이를 모두 훔쳐오게 하였지요. 패랭이란 신분이 낮은 사람이 쓰는 가시입니다. 그리곤 그 다음 날 패랭이에 모두 표지를 하고 어사의 숙소 근처에서 그 패랭이를 팔게 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패랭이가 없어진 것을 한 어사의 일행은 박 씨가 표시한 패랭이를 비싼 값에 되사고 말았습니다. 어사 일행은 패랭이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였지요. 그날부터 박 씨의 부하들은 패랭이를 보고 어사 일행임을 구별할 수 있었고 그 때문에 어사는 신분을 숨기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어사는 조그만 객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주인 노부부가 정답게 대해주어서 그날 밤을 거기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사가 뒷간에 가느라고 방문을 열었는데 그때 한 여자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어사는 얼핏 보았는데도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지요. 주인 양반, 방금 저 처자는 누구요? 예, 저희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입니다. 그렇다면 딸을 나에게 소실로 시집 보내는 것이 어떻겠소? 예, 귀한 딸을 첩으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바로 암행어사야. 그래도 안 되겠느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어사님을 몰라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어사님께 딸을 시집 보낼 테니 마음이 바뀌시기 전에 오늘 밤 혼인식을 치르고 언약을 해 주십시오. 어사는 당장 그러겠다고 하였습니다. 주인이 딸을 데려왔는데 과연 미인 중 미인이었지요. 어사는 기쁜 마음으로 여인과 첫날 밤을 보내었습니다. 그날 이후 예물로
돈과 비단을 후하게 준 어사는 그 집에서 지내며 자신이 조사한 것을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어사는 가끔 주인에게 자신이 조사한 것을 물으며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였지요. 하루는 어사가 박 씨에 대하여 묻자 주인이 말했습니다. 천하의 나쁜 놈이지요. 그렇게 못된 놈은 다시는 없습니다. 제가 그 박 씨란 놈이 한 일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이 어사에게 말해준 박 씨의 행동은 모두 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어사는 주인이 한 말을 그대로 기록하면서 주인이 평소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거나 원수를 갚을 일까지도 기록을 하였지요. 그리고 반년이 지난 어느 날 다시 서울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어사는 이별을 아쉬워하면서 서울에 가면 집을 한 채 사 딸을 데리고 갈 것을 약속하였지요. 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어사의 속은 쓰리고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어사도 더욱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주인이 위로를 하며 말하였지요. 어사님, 저는 신분은 어사님과 다르지만 어쨌든 장인과 사위 지간이 되었는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제가 성만 알았지 이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제 이름은 박 씨이고 제가 바로 이 고을의 탐관오리인 수령입니다. 어사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며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발을 뺄 길이 없었고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할지 생각하니 현기증이 일어나 그만 쓰러지고 말았지요. 어여쁜 여인에게 반하여 보기 좋게 당해버린 어사는 작성해 놓은 문서를 모두 불태우고 몰래 도망을 쳐버렸다고 합니다. 늑대와 생쥐의 달리기 시합. 옛날에 늑대와 생쥐가 힘을 합쳐 양파를 심었습니다. 양파가 쑥쑥 자라자 늑대가 생쥐에게 말하였지요. 이봐, 이제 양파를 거두어 들어야지. 나는 땅 위에 있는 것만 가질 터이니 땅 속에 있는 것은 네가 모두 가져. 어때? 불만 없지? 생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늑대는 곧 식구들을 불러 잎을 베어서는 자기 집 마당으로 옮겼지요. 하지만 밤이 되자 양파잎들은 모두 시들어버려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생쥐도 식구들을 불러 양파를 캤습니다. 땅이 어찌나 기름진지 한번 캘 때마다 굵직굵직한 양파알이 쑥쑥 나왔습니다. 생쥐는 콧노래를 부르며 밤이 새도록 양파를 캤습니다. 생쥐는 양파를 팔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늑대는 약이 바짝 올랐지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무르자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누자고 한 것이 바로 자기였으니까요. 겨울이 가고 봄이 오자 늑대는 다시 생쥐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봐, 올해는 뭘 심을까? 밀을 심는 게 어때요? 밀? 그래, 그게 좋겠어. 늑대와 생쥐는 함께 밀을 심었습니다. 밀을 거둘 때가 되자 늑대가 부랴부랴 생쥐를 찾아오게 되었지요. 이제 밀을 걷자고. 이번엔 반대로 하는 게 어떨까? 땅 속에 묻힌 것은 내가 가질 테니 땅 위로 난 것은 네가 다 가져가도록 해.
다음 날 아침 생쥐는 식구들과 함께 밀을 베었습니다. 땅 속에 묻혀있는 뿌리는 늑대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겨두었지요. 늑대도 식구들과 함께 생쥐가 남겨준 뿌리를 뽑았습니다. 생쥐가 줄기를 잡고 탁탁 털어 나달을 골라내는 동안 늑대도 나달을 골라내려고 하였지요. 하지만 늑대가 가진 뿌리에서는 하나의 나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늑대가 생쥐네 집으로 찾아와 무서운 얼굴로 말하였지요. 다시 나누자고. 내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쭉정이 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세요. 내일 달리기 시합을 하자고. 저 나무에 먼저 닿는 사람이 나달을 모두 다 가지는 거야. 네, 그렇게 하지요. 생쥐는 곧장 집으로 달려가 식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늑대와 함께 출발선에 서 있으면 너희들 중 한 명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 나머지 식구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돼. 다음 날 아침 달리기 시합이 시작되었습니다. 늑대가 시작하고 외치자 생쥐는 냅다 달리기 시작하였지요. 늑대도 열심히 뛰고 또 뛰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생쥐를 따돌렸다 싶으면 어느새 생쥐가 앞서 달리고 있고 또 따돌렸다 싶으면 어느새 앞서 달리고 있고 늑대는 무슨 영문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생쥐를 따돌리고 나무 밑까지 달려왔을 때 늑대가 소리쳤지요. 내가 이겼다. 나달은 모두 내 거야. 그러자 나무 꼭대기에서 생쥐가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벌써 꼭대기까지 올라와 있는걸요. 이제 나달은 제 거예요. 그제야 늑대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달은 네가 다 가져. 벌떡 일어난 할머니. 옛날 어느 고을에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인 할머니는 아들 며느리 손자들과 살고 있었지요. 화목한 가정을 꾸리며 살았는데 가끔 주변 절인 송광사에 들러 불공을 드렸지요. 왔다 갔다 하는 데만 좋게 반나절이 걸리는데도 할머니는 불공 드리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나이 70이 되었는데도 매우 정정하였지요. 다들 처녀 같다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을 먹다가 할머니는 아무 이유도 없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조용히 숨졌기에 자식들은 처음엔 할머니가 돌아가신 줄도 몰랐지요. 죽은 할머니는 저승 사자를 따라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죽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지요. 어찌된 영분인지 궁금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염라대왕이 재판을 하는데 송광사를 무척 좋아하여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한참을 기다리다 거의 염라대왕 앞에 이르자 염라대왕이 말하였지요. 이 가운데 누가 송광사를 가본 적이 있느냐? 가본 사람이 있으면 살려줄 것이다. 그러자 너도 나도 가보았다고 염라대왕 앞에 나섰습니다. 염라대왕이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정말 송광사에 가보았느냐? 하고 물으니 예 하고 대답하였지요. 그럼 비사리굿이 길이가 얼마며 높이나 폭이 얼마나 되는 것이야? 비사리굿이란 나라에서 제사를 지낼 때
손님을 위해 밥을 저장했던 통입니다. 송광사의 비사리 구시는 4,000명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분량의 밥을 담을 수 있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가본 적 없는 사람들인지라 우물쭈물 엉터리 대답을 하였습니다. 염라 대왕이 크게 놓아여 지옥으로 보내었지요. 그 다음 또 그 다음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드디어 할머니 차례가 되었지요. 역시 염라 대왕이 비사리 구실 길이, 높이, 너비를 모르니 할머니가 말하였습니다. 살아생전 해마다 초파일에도 가보고 보조국사님 제삿날도 가보고 여러 번 가보았습니다. 하지만 구실을 보고도 재보지 않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였더니 염라 대왕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크게 칭찬하며 좀 더 살다 오라 하였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떠보니 아들이 울고 불고 난리였지요. 죽었던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자 아들이 깜짝 놀라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아들을 붙잡고 저승 이야기를 하던 할머니는 즉시 송광사에 있는 비사리 구실을 재러 가자고 하였지요. 할머니는 그 길로 아들과 함께 자를 들고 송광사에 가서 비사리 구실을 재었습니다. 어머니, 길이가 17자이고 높이는 3자, 너비는 4자입니다. 하고 말하였지요. 하지만 돌아서자마자 할머니가 아범아, 아까 몇 자 몇 자라고 했느냐? 하며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아들은 명주실을 길이 높이 너비만큼 각각 끊어 할머니의 빨간 주머니에 넣어드리며 어머니, 나중에 돌아가셔서 염라 대왕이 모르면 주머니에 실을 꺼내요. 길이와 높이 너비를 답하셔요. 하였습니다. 죽었다 살아 돌아온 할머니는 100살 넘게 살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금주량을 어긴 사람. 통제사 유진왕이 젊어서 선정관으로 대궐에 입직하였을 때 그때는 금주량이 엄하던 임오년이었습니다. 하루는 늦은 밤 임금이 갑자기 입직 선정관을 불러들이라고 영을 내렸지요. 유진왕이 병을 받들고 들어가니 임금이 장검한 자료를 내주며 엄한 분부를 내렸습니다. 사흘 안으로 금주령을 어기는 자를 잡아오라. 그러지 못하면 네 목을 가져다 바쳐야 할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유진왕은 그만 누워버렸습니다. 그러자 소실이 물었지요. 무슨 일로 이렇게 심기가 언짢습니까? 내가 술을 좋아한다는 것은 너도 잘 알지. 오랫동안 술을 마시지 못했더니 목이 타는 것 같아 죽을 것만 같구나. 유진학이 둘러대자 소실이 말하였지요. 저녁에 마련의 볼터이니 좀 기다리셔요. 밤이 되자 소실이 술 파는 집이 있는 곳을 알았습니다. 제가 직접 가지 않으면 사올 수 없습니다. 하더니 병을 안고 장옷으로 얼굴을 가린 다음 문을 나섰습니다. 유진왕이 몰래 뒤를 밟았지요. 소실은 한 초가 집으로 들어가 술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돌아온 유진왕은 그 술을 달게 마시고 다시 사오게 하였지요. 소실은 또 그 집으로 가서 술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유진왕이 술병을 가지고 일어났지요. 소실이 의아하여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아무개 친구는 내 술 친구인데 이런 귀한 술을 어찌 혼자만 마시고 취하겠나? 가서 같이 마시련다.
하고 딴청을 피웠습니다. 유진왕이 문을 나서 술 사온 집을 찾아 문 안으로 들어서니 비바람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초가집이었습니다. 유생 하나가 등잔불을 도두고 글을 읽고 있다가 유진왕을 보자 뜻밖이라는 듯 일어서서 맞아들였지요. 무슨 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나는 임금의 명을 받은 사람이오. 유진왕이 허리춤에서 술병을 꺼내 들었지요. 이것은 댁에서 산 술입니다. 일전 임금이 이러이러한 명을 내렸는데 그대가 이미 내게 잡혔으니 함께 가야겠소. 유생은 잠시 동안 잠자코 있다가 말하였습니다. 금령을 어긴 사람이 무슨 구실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집에 늙은 부부가 계시니 작별 인사나 하고 갔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오. 유생은 안으로 들어가 낮은 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얘야, 어찌 자지 않고 찾아온 것이야? 전에 선비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법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 올렸지요. 어머니께서 끝내 듣지 않으시더니 오늘 제가 붙잡혔습니다. 이제 이 자식은 죽으러 갑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술을 빚은 것은 돈이 탐나서 그런 게 아니야. 내게 아침 저녁 죽이라도 끓여 먹이자고 한 노릇이란다.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죄다.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그때 유생이 첫까지 놀라 일어나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지요.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운들 무엇하리오. 단지 내가 자식이 없으니 내가 죽은 뒤에도 늙은 어머님을 내가 살아있을 때처럼 봉양해 드리오. 그리고 아무 형에게 아들이 여럿이 있으니 조카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고 편히 지내오.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문을 나섰지요. 유진왕이 밖에서 그 말을 듣자니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생이 밖으로 나왔지요. 어머님 춘추가 올해 몇이요? 70이 넘었습니다. 아들이 없소? 없습니다. 내 차마 이런 모습은 볼 수 없소. 내게는 아들이 둘이고 또 늙은 부모님도 안 계시오. 내가 대신 죽을 테니 그대는 마음을 놓으시오. 유진왕은 술병을 내오게 하더니 같이 한 잔 마시고 나서 병을 내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늙은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데 보안이 살림 형편이 말이 아니군요. 내가 이 칼로 한때의 정을 표하는 바이니 그대는 이것을 팔아 어머니를 봉양하시오. 유진왕은 떠나기에 앞서 차고 있던 검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주인이 굳이 사양하였으나 돌아보지도 않고 가버렸지요. 유생은 그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나는 선정관이오. 이름은 알아서 무엇하겠소? 그러고는 가버렸지요. 다음 날은 곧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유진왕이 대궐에 들어가 죄 주기를 기다리니 임금이 물었습니다. 그래, 잡아왔느냐? 잡아오지 못했사옵니다. 그러면 네 머리가 왜 아직 붙어있단 말이냐? 유진왕은 엎드려 잠잠할 뿐이었습니다. 얼마 뒤 임금은 제주 목에 귀향을 보내되 보통 죄수보다 세 곱절 길을 다우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유진왕은 몇 년 동안 귀양살이를 하고 나서야 풀려나왔지요. 그 뒤 10여 년 동안 불우하게 지내다가 늦게야 벼슬이 회복되어 초계 군수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고을원으로 있은 지 몇 해 동안 사욕을 채우는 데만 골몰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하루는 암행어사가 출두하더니 창고를 봉한 다음
곧장 동원으로 들어가 아전들을 모조리 잡아들이게 하는 것이었지요. 한창 형장을 치는 반에 유진왕이 문틈으로 내다보니 암행어사란 지난날 동촌 술을 팔던 집 유생이 분명하였지요. 그 길로 사람을 시켜 만나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어사는 놀라며 대답을 하지 않고 혀를 찼습니다. 고을원이 무엇하러 나를 만난단 말이냐? 정말 뻔뻔스러운 사람이로군. 그때 유진왕이 무작정 들어가 넓적 절을 하였지요. 어사님께서는 본관을 모르시옵니까? 본관을 내가 어떻게 알고? 귀대기 전날 동촌의 아무 동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어사는 놀라며 물었지요. 그건 왜 묻소? 아무의 아무 달, 아무 날 밤, 금주령을 어긴 자를 붙잡아 오라는 임금의 명을 받고 선전관이 왔던 일이 혹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어사가 더욱 놀라며 물었지요. 생각나오. 본관이 바로 그 사람 이올시다. 그제야 어사가 급히 일어나며 그의 손을 붙드는데 눈물이 피오듯 흘렀지요. 그대는 내 은인이오. 오늘 이렇게 만난 것도 천은이 아니리오. 그 길로 형구들을 나가게 하고 죄인들을 모조리 풀어주게 하였지요. 그리고 밤새도록 풍악을 잡히고 즐기며 회포를 나누었습니다. 며칠을 더 묵고 돌아간 어사는 곧바로 유진왕보다 더 정사를 잘한 사람이 없다고 극구 칭찬하는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임금은 그의 정사 업적을 갸륵하게 여겨 삭주 부사로 임명하였습니다. 그 뒤 어사가 대신 벼슬까지 오른 뒤 이 일을 말하니 모두들 의로운 일이라고 떠들썩하였지요. 유진왕은 벼슬이 통제사에 이르렀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